네, 지금도 패스가 애매하게 됐어요. 지네린이죠. 중앙 아크 정면 원투 주고 받습니다. 들어가는 최은서예요. 1대1 상황! 골! 최은서가 팀에게 선제 득점을 선물합니다. 스코어 1대0. 지속적으로 전방에서의 원투 패스를 시도했었던 광양여고, 결국에는 그한 끗이 맞으면서 최은서가 이번 경기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네린이 좁혀 들어오면서 최은서를 바라봤고요. 고다의 전매특허 원터치 로빙 패스. 끝까지 쫓아갔었던 김도희였지만 최은서의 오른발 마무리를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전 종료 직전에 광양여고의 선제골이 나오면서 스코어는 1대0. 광양여고가 기분 좋게 전반전을 가져갑니다. 빼앗아 냈어요. 고대합니다. 중앙 쪽으로 공 잡았어요. 지네린이죠. 왼쪽으로 내줍니다. 넓은 공간 열려 있습니다. 박스 안쪽 왼발로 스테이! 광양여고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배초원의 왼쪽 공간으로의 정확한 침투, 그리고 좁은 각도에서도 깔끔한 마무리까지. 지네린이 욕심내지 않고 왼쪽으로 움직이던 배초원을 바라봤고요. 지금 앞쪽에 수비가 있었고 굉장히 좁은 각도였었는데 배초원이 정확하게 골문 구석을 찔렀습니다. 광양여고 멋지다라는 메시지까지. 이렇게 스코어는 이제 2대0. 광양여고가 조금 더 멀리 달아납니다. 압박 성공. 홍보하 풀어 나옵니다. 파이널 서드로 한 번에 찔러줬습니다. 수비 뒷공간 박스 안쪽에 오른발로 들어갑니다. 추격을 출발하는 로봇고. 다시 한번 보실까요? 홍보아가 풀어 나오면서 정확하게 패스를 연결시켜줬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오른발로 때려냈습니다. 이렇게 하지연이 팀에게 추격골을 선물해주면서 스코어는 이제 한점 차. 기회가 찾아옵니다. 올라갑니다. 니어포스트 수비헤더. 세컨볼 잡았고요. 왼발로 강하게 굴절되면서 동점이 만들어집니다. 교체로 들어갈 김유희 정확한 임팩트를 보여줍니다. 스코어는 2대1로. 일단 코너킥 상황 박인영이 머리로 수비해냈었는데요. 김유희가 왼발로 때려놨던 하프발리 슈팅이 애석하게도 굴절되면서 위예빈 골키퍼가 손쓸수 없는 각도로 들어갔습니다. 과연 감독님의 생일을 인터넷고 선수들이 좋은 날로 완벽하게 바꿔줄 수 있을지. 지금은 애매한 터! 이것은 약간의 치명적인 실수. 인터넷고의 자책골이 나왔습니다. 화천정산고의 전방 압박이 효과를 봤다고 해야 될까요? 인터넷고의 수비진과 이 골키퍼의 사인이 좀 맞지 않은 상황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보시죠. 높이 띄웠던 공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마 머리로 이 정다희 골키퍼에게 전달해 주려는 선택을 가져간 게 아닌가 싶었는데 정다희 골키퍼도 나와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장례담이 조금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또 댓글로 괜찮아, 시간은 아직 많아. 골문 구석으로 꽤나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화천정산구죠. 이번에 오른발로 때려놨는데요. 높게 골! 주장의 품격 이나영이 보여줍니다. 스코어 2대0까지. 지난 경기 해트트릭에 이어서 이번 경기 달아나는 득점을 선물하고 있는 이나영. 완장의 무게를 그대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짝 내줬던 것, 스피드를 살려내면서 오른발 임팩트가 정확하게 감겼고요. 그 어떤 골키퍼가 와도 막아내기 어려운 궤적의 환상적인 원더골. 중거리 득점을 만들어낸 이나영.
선수에게 연결됐습니다. 왼발 낮은 크로스 박스 근처 그대로 살아있어요. 접어넣고 내줬습니다. 다시 한번 여유있게 왼발 슛! 골! 1대0 현대고! 왼쪽에서의 크로스 그리고 박스 안쪽에서의 굉장히 침착한 두 선수의 합작 플레이. 아 결국에는 울산 현대고가 이렇게 침착한 마무리를 통해서 1대0 선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장면부터 시작이 돼요. 여기서 욕심부리지 않고 내줬고 아, 이 상황에서도 이 두 선수가 아니 세 선수가 이렇게 침착할 수가 있나요? 결국에는 완장의 무게감을 결국에는 골을 터뜨리면서 1대0 현대고가 오늘 경기 앞서갑니다. 센스 있게 흘려줬고요. 다시 한번 아크 쪽에서 흘러나온 볼, 볼 잡았어요. 오른발 슈팅! 골! 리드에 무게를 더하는 울산 현대고 스코이네요. 센스 있는 움직임을 통해 공간을 만들어냈고요. 상대 클리어링 실책까지 유도하면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침착한 마무리까지 현대고 오늘 환상적인 두 번의 득점 스코어 다시 한번 추가를 하면서 2대0을 만드는 울산 현대고입니다. 전고의 코너킥 이번에도 높게 뛰어줬습니다. 캐칭 정확하게 되지 않았고요. 혼전 상황에서 왼발 슈팅! 골! 1대0 포항저 전고! 침착한 마무리는 곧 득점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혼전 상황 속에서 구병 키퍼가 정확하게 잡지 못했고요. 일단은 네 여기서 정확한 캐칭이 되지 않았고 클리어링 또한 길게 되지 않으면서 네 침착한 마무리 윤혜인의 득점 선제 득점 포항여전고가 앞서갑니다. 어메슬이 던져준 공 동부고도 끈질기게 막아내고 있습니다. 아크 정면 한 명 젖혀놓고 왼발 슈팅! 골! 스코이드요! 여전고가 다시 한번 추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오늘 경기 양팀의 격차는 두 점 차로 벌어집니다. 좁은 지역에서 받자마자 한 명을 제쳐냈고요. 그리고 왼발 강력한 슈팅까지 정말 교과서 같은 플레이죠. 이민서의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 스코어 2대0이 되었습니다. 이 맞고 나온 볼 동부고가 걷어냈습니다. 배윤경 오른발 먼 거리 슈팅 들어갑니다. 패스마스터 배윤경이 이번에는 골망을 가립니다. 스코어 3대0. 여전고에 이 킥 좋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소 먼 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그대로 패스하듯이 네 정확하게 노렸습니다. 골키퍼의 키를 넘어가는 배윤경의 세 번째 득점 팀의 세 번째 득점 스코어 3대0 석점차로 도망가는 포항 여전고입니다. 잡지 못했고 공격 연결됐어요. 박스 안쪽에서 왼발 슛 들어갑니다. 스코어 4대0 이하은이 오늘 팀의 네 번째 득점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네 완벽한 찬스였고요. 수비와 골키퍼를 네 니어 포스트 쪽으로 속여낸 뒤 본인은 가운데로 차 넣으면서 오늘 경기 스코어 다시 한 걸음 도망가는 포항여전고. 박소리의 패스 배은경 요리조리 움직임 이후의 슈팅 들어갔어요. 배은경 오늘 경기 멀티 득점 중거리 슛으로만 멀티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팀의 다섯 번째 득점 스코어 5대0을 만드는 배윤경입니다. 이 장면이죠. 요리조리 움직임 이후에 오른발 슈팅까지 기본적으로 굉장히 임팩트 있는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배윤경 선수 이번에도 정말 절묘한 코스에
골망을 가르면서 팀의 다섯 번째 득점을 올립니다. 이예린 갑니다. 오른발로 직접 때립니다. 골! 이예린의 정확한 프리킥. 한 점 만회한 동부고 스코어 5-1. 넉 점 차로 스코어의 격차를 좁힙니다. 이예린이 직전에 프리킥도 굉장히 예리하게 날카롭게 슈팅을 때렸는데요. 이번에도 직접 갔고요. 리어포스트 좋은 공간에 찔러 넣었습니다. 양주 골키퍼가 막아보려고 뛰어봤지만요. 워낙 날카롭게 휘어 들어오는 프리킥이었기 때문에